우리가 시장 격리로 전환하기 이전에 우리가 운영했던 쌀 변동 직불제. 쌀 변동 직불제하고 지금 시장 격리 의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장관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더 강한 제도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질문하시는 건지 이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소득 담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의 소득 농가 담보를 하는 입장에서 소득 담보 보면, 입장에서 당연히 쌀 변동 변동 직불제 내용이 직불제가 더 훨씬 높다고 봐야지. 직접적이고 더 강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버리고 지금 이제 시장 격리를 그동안에 더 그걸 담보한다는 미명하에 재량 사항으로 했어요. 네, 의원님, 이렇게 됐죠. 변동직불제를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공익직불제가 한 19년, 2019년에 공익직불로 전환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첫째는 변동직불제는 쌀을 중심으로 직불제를 지급하다 보니까 쌀에 계속 우리 농업인들이 쌀을 중심으로 재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게 쌀이 부족한 시대에는 맞았는데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도움 안 된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쌀 중심으로 주던 거, 그리고 대농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공익직불제라고 그래서 논밭 구분 없이 농가 단위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런 이제 차원으로. 내용은 이제 아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일단 내용 실제 가격 보전이라는 가격 지지 입장에서 보면 쌀 변동 직불제가요 시장 격리 의무제보다 훨씬 강해요. 원래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쌀 변동 직불제를 이제 더 강한 걸 포기하고 좀 유한 걸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예전에 더 강한 거가 시행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뭐쌀 시장 격리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그러니 위헌적이니 뭐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실은 예전에 훨씬 더 우리 내부적으로 강한 정책이 있었다는 점 환기시켜 드리고요. 우리 장관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시장 격리 의무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조건이 있죠. 네.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무조건적인 제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그 조건에 부합됐을 때 아니, 그러니까, 작동을 해야 되는 그게 거니까. 조건적 제도잖아요? 그렇지. 3%, 그런데 왜 5%를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제도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3%, 아니, 5%를 감안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무조건적인 제도라고 모두 발언하셨잖아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질 않았어요. 아니, 녹취록에 그렇게 돼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그 내용이, 그 해석상의 차이가 다음에, 있었죠. 아니, 해석상에, 아니,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제한적인 제도입니까? 그 초과하는 건 초과 무제한이죠. 생산량만 하는 거잖아요. 그 왜 무제한이라고 그러죠? 초과 생산된 물량은 그래, 무제한인 거죠. 대통령이 무조건, 무제한, 이 발언은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뜻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얘기한대요.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니, 해석상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있었어요. 아니, 있었는데 그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 안 했습니까? 3% 5%라는 건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아니, 그걸 전제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모두 누누이 얘기하고 발언에서? 있는데 그걸 왜 모두 물어보니까? 발언에서 그렇게 전제 안 아니 했잖아요. 아니, 3%, 5%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제한, 무조건은 잘못된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발언 그렇게 안 했어요. 3% 5% 초과되는 건 무제한이 맞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3%, 5% 하면, 거기도 생산량이 3% 이상이면, 의무 매입하는 아, 거는 전량을 하는 내용 한번 거죠. 들어보세요. 우리 네. 장관도 잘못 아시는 것 같아. 자, 초과 생산량 3% 이상 되면, 아니 그 초과 아니, 생산량은 들어보세요. 전부 그냥 사는 거잖아요. 들어보시라니까. 네. 3% 이상 되면, 그 다음에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매입한다고 조건이 돼 있어요. 대안에. 그러니까 장관도 자꾸 3% 이상 되면 무조건 매입하는 걸로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내용이. 그런데, 수요량을 3% 이상 3% 이상 생산량이 초과하면 초과하면, 초과되는 양 전량을 사는 아, 거죠.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아니 법에 의무화해 놓으면 무조건 사야지 그걸 재량으로 아, 법의 삽니까? 조건 한번 보시라니까요. 안 보시고 장관이 자꾸 우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우리 대안을 한번 보세요. 60% 가격 내가 보여드려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겠네. 아직 장관부터가 잘 모르시는구만.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죠. 왜 호도합니까? 다 내용을 다 알고 있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합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과잉 생산 등으로 최고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국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3% 되면 무조건 초과 생산량을 매입한다고 그렇게 궤변을 놓으십니까? 장관도 똑바로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네. 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가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